반갑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나요? 한 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셨나요? 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함께 박수 좀 주면서. 사랑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뜰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구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게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세우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 느끼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 구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들과 내 안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많은 것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